안녕하세요. 청소년 해설사 전주혜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 덕숭에 왔는데요. 오늘은 덕숭과 관련된 고종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황고단으로 떠나볼까요? 이곳은 황공원인데요. 아까 황고단이라고 말했는데 왜 황공원이냐고요? 황고단은 일제 철거로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이 자리에 황공원입니다. 이것은 황구단의 옛 모습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황구단, 왼쪽에 있는 것은 황궁원입니다. 황궁원은 황구단에서 천재를 지낸 후 상제님의 위패를 모셔놓은 곳입니다. 1897년 고종왕제는 열강의 춘방운이에서 황천 상제께 천재를 올리는 환구제를 거행하고 대한민국의 근간인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근데 아직도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곳은 덕수궁에서 못 봤는데? 맞습니다. 여긴 덕수궁이 아니라 덕수궁 근처에 있는 조선 호텔의 뒷마당이에요. 1914년, 일제는 환구단을 헐고 조선 경성 철도 호텔을 세웁니다. 이로 인해 다른 건물들까지 철거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되는 수모를 당하게 되죠. 다음, 함양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곳은 고종이 주로 생활했던 덕숭의 침전, 함양전입니다. 자, 여기는 바로 아궁이인데요. 갑자기 아궁이에 왜 왔냐? 그 이유는 바로 덕숭에서 빼먹을 수 없는 덕숭은 대화제가 바로 여기에서 일어났기 때문이죠. 1904년에 들어서 경원궁은 1897년 고종의 황후 당시의 모습과 비교하면 건물들이 매우 많아졌고, 궁역도 선원정 영화관, 수호원 여기까지 넓게 확장되었으며, 경복궁 내에는 서양식 건축물과 전통 건축물이 조화를 이뤄 가히 황제의 궁궐에 걸맞은 규모라 할 만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경복궁에는 유난히 화재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선원정이 화마에 휩쓸려 모두 불타버린가 하면, 경원궁 서쪽의 수호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이 화재들은 한 구역에만 한정되어 있었고 피해도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치명적인 화재는 아니었습니다. 반면 덕수궁 대화재는 위두 화재를 쌈싸울 정도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화재는 대한제국 선포 이래 꾸준히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던 경원궁의 모습을 하루아침에 파괴한 대장이었으며 피해도 워낙 심각해 황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대화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로 일본인의 만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게는 세계 열강들에서부터 벗어나려는 고종이 아주 눈에 가시었거든요. 지금까지 고종이 예측을 가진 함양전과 환구제를 지낸 환구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도 고종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찾아올게요. 안녕!